아두셋, 아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이죠. 제5판 형법정론 제2회독. 45페이지. 로마 제1 형법의 보장적 과제. 하겠습니다. 사마에럴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두부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은 형법의 자유보장적 과제. 형법의 자유보장적 과제란 형법이 그 자체 남용의 속성을 가진 국가형벌권으로서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자유적인 국가형벌권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형법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국가형벌권이 외적으로 한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형법을 범죄자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인정될 수 있다. 오늘날 형법의 자유보장적 과제는 이와 같이 형법의 존재로 인해 시민이 반사적으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차원의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 형법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한계를 가짐으로써 사회보호 또는 법익보호를 위해 범죄자를 겨냥했던 형법의 칼날이 자신에게 대적하는 행위자에 대해 남용되거나 이용되는 것까지 막아야 한다는 적극적인 역할을 형법에 대해서 요구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형법의 자유보장적 과제는 형법의 탄생 시에 중심이 되었던 법익보호적 과제를 넘어 형법의 정당성이 기초가 되는 실질적인 의미 내용으로 발전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번에 형법과 헌법.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헌법국가에서 소극적 의미뿐만 아니라 적극적 의미의 자유보장적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형법이라기보다는 헌법이다. 헌법 제37조 2항은 형법은 법의 보호 및 사회의 질서를 위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본래적 과제로 삼고 있고, 형법을 통한 자유제한도 헌법적 한계를 지켜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벌을 수단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려면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46페이지. 그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형벌권 발동의 한계선을 그어주는 헌법적 원칙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조형법정주의, 비례성의 원칙, 책임주의의 원칙, 무죄추정 원칙 등을 준수하는 형법만을 법치국가형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이런 헌법적 원칙들은 형사입법자뿐만 아니라 형법 적용자도 구속하기 때문에 헌법이야말로 이른바 시민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할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실제 형법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헌법적 척도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원칙, 조형법정주의 원칙, 입법 목적의 정당성, 비례성의 원칙, 책임주의 등을 적용한다. 형법의 과제와 범죄자 및 피해자와의 관계. 형법의 자유보장 과제와 법익보호 과제는 서로 역사적인 관계에 있다. 형법은 원래 피해자의 이익을 일반화, 추상화하여 그것을 법익으로 격상시키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명을 범죄로 만들었다. 따라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자로부터 법익과 사회를 보호해야 할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형법은 다시 자기 성찰과 자기 발전을 통해 국가의 형벌권을 제한하기 위해 범죄자의 자유보장이라는 법치국가적 과제를 설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헌법적 원칙이나 그 원칙들이 구체화된 형사소송법의 원칙들을 보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원칙보다는 범죄 행위자의 자유보장을 위한 원칙들이 훨씬 많고 더 중요한 원칙들로 취급받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범죄 피해자 학회 연구 성과 및 범죄 피해자를 무시하는 형사사범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지각하에 형법에 구대해서 잊혀진 인물인 범죄 피해자의 이익과 권리를
다시 재조명하려면 이른바 피해자 르네상스적 경향이 뚜렷하게 가시화되고 있다. 피해자의 이익과 관심사 및 피해자의 권리 신장에 관련된 주제는 피해자학의 연구 주제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밑줄 친 거 위주로 쓰시면 좋고요. 답안지에 이런 내용을 중간보다는 서론이나 결론에서 쓰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놓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